이번 시간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석은 영어로는 comment라고 하는데요. comment는 뭐 우리가 댓글 뭐 이런 것들도 comment라고 하죠. 뭐 어떤 언급 이런 뜻인데요. 또 이 주석이라는 거는 아마도 논문 같은 거 쓸 때 뭐랄까요? 그 중심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뭔가 부가적인 설명들을 할 때 쓰는 게 이제 주석이잖아요. 자, 프로그래밍에서도 바로 이 주석 또는 커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죠. 자, 우선 저는 커멘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은 1.py 예, 파이썬 파일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print1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 앞에다가 이렇게 샵 또는 우물정자라고 하는 저 기호를 붙이면 자, 이렇게 생긴 기호를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걸 똑같이 카피해서 두 번째 거는 print2라고 하고 앞에 있는 샵을 지운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여기 2라고 표시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라인에 첫 번째 행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됐고 두 번째 행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코드의 시작되는 부분에 샵을 붙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바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이를테면 어떤 코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이 주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쓰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쓸지 모르는 코드를 이런 주석으로 처리를 하면 컴퓨터는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걔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주석을 이렇게 해제하는 걸 통해서 예, 그 코드를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던, 뭐 이건 안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컨디셔널이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중에 5.py 파일을 열어볼게요. 예, 이 파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주석을 사용을 해서 이 코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우리가 만든 코멘트 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현재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로그인 또 k8805라는 두 명의 사용자의 로그인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k8805에 대한 코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앞에다가 샵을 붙여주면 이렇게 이 코드가 주석 처리가 되면서 이 프로그램은 저 코드를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도 샵을 붙이고 여기도 샵을 붙이면 보시는 것처럼 예.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이 마치 여기에 없는 것처럼 컴퓨터는 작동할 거라는 거죠. 있는데도. 그러면 사람한테는 보이지만 컴퓨터한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종의 투명한 예, 그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은 어떤 도움말을 줄 수도 있죠. 자, 여기 제가 input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input이라고 하면 우리가 코드를 짜는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죠. 그런데 사실 이 코드를 열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의도로 쓴 건지 너무나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샵 그리고 input이 어떤 뜻인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input
user input, 패스워드. 뭐, 그냥 이렇게. 코드에 대한 주석, 코드에 대한 댓글을 다는 거죠. 또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뤄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줄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적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조건문 예제, 그리고 작성자 이고임, 그리고 작성일 2015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앞에 샵이 다 붙으니까 좀 귀찮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요 대신에 이렇게 콤마 3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주석의 효과가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따옴표 3개라는 특수한 기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그냥 문자열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주석, 정확하게는 주석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다가 str이란 변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저 부분이 문자열이 되면서 그 문자열이 str이란 변수에 담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것을 프린트 str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글씨가 깨지긴 하는데 제가 여기 입력한 이 글씨들, 이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된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따옴표 3개를 쓰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따옴표 3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파이썬은 다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문자열, 예를 들면 STY2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하나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줄바꿈이 되면 에러가 나요. 예. 한 줄에서 표현을 하셔야 되는 방식의 문자열이거든요. 물론 요것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쓰면 따옴표 3개와 따옴표 3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문자열이 된다 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이 문자열을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으로 할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은 문자열이 만들어지자마자 어딘가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뭐 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만큼이 컴퓨터에서 파이썬이 실행될 때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코드는 주석의 효과와 같은 효과가 난다 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이런 코드 있잖아요. 이런 코드는 이건 문자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str 이렇게 하고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샵으로 시작하는 것은 완벽한 주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옴표 3개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문자열이지만 그냥 문자열만 표시하면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에 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루비도 한번 해봐야죠. 자, 오른쪽 클릭하고 1.rb라고 하고요. 그리고 컨디셔널에 있는 5.rb 파일을 카피해서 1.rb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자, real underscore k8805를 주석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과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 줄의 코멘트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루비에서는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begin. 네, 이거 하나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end 하면 여기 있는 begin부터 end까지 사이에 자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주석으로 처리돼서 예,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뭐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그 에디터들, 코드 에디터들의 경우에는 자, 요거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줄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에디터에 그 아톰 같은 경우는 에디트로 가서 토글 코멘트라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선택된 코드들이 한꺼번에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토글 코멘트를 하면 그 주석이 해제돼요. 그리고 토글 코멘트 옆에 보면 컨트롤 슬래시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저 단축키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주석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도구적 측면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중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 자, 요런 문법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주석으로 샵만 기억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파이썬에서 사용한 이것은 주석이 아니라 여러 줄의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는 주석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줄의 문자를 저렇게 표현한다로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석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주석을 작성하실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석을 누가 봐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주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코드처럼 input, 예,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저런 코드는 제 생각에 나쁜 코드예요. 예, 좀 더 상세하면서도 너무 길지 않은 예, 그런 변수의 이름을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위쪽에다가 너저분하게 주석을 다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주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이 좋은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주석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주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